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입구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사내 화장실에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고 최영석 씨의 빈소입니다. 최 씨는 33년간 삼성중공업에 일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용접반장 일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구조조정으로 평사원으로 자천됐습니다. 최 씨는 자천된 이후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과 맞지 않은 작업 환경에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괴롭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조조정에 의해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부스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뇌출혈을 당했다면 이 또한 당연하게 산재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는 그 책임을 결국에는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족들은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최 씨가 인사이동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은 아버지 기일에도 출근할 만큼 애사심이 강했다며 회사가 먼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로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보상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을 다해 몸바쳐 일한 저의 신랑 오로지 명예 회복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회사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본인이 동의했고 산재 처리는 가족이 신청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산재보험 인정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와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